니니 테슬라 코일도 안전한 게 아니니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옥셀입니다. 아크의 최대 길이는 약 10mm로 전압은 30kV, 즉 3만 V 정도 됩니다. 테슬라 코일의 종류는 굉장히 많은데 제가 만든 건 슬레이어 엑사이러 서킷 테슬라 코일로 매우 간단합니다. 일명 가난한 자의 테슬라 코일로 부르기도 합니다. 페PCB에서 떼어낸 대체 부품들로 만들어서 출력이 약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회로가 아니라 전기 파리채입니다. 전기 파리채를 이용해서 스파크갭 테슬라 코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전기 파리채는 보통 1000V에서 2000V 사이에 고전압이 방전됩니다. 연속 방전도 가능한데 저가 제품이라 회로가 얼마나 버틸지는 모르겠습니다. 회로를 사용하기 위해 분해하겠습니다. 이 회로는 코크로프트 월턴 배전압 정류 회로를 사용했습니다. N계의 커패시터와 다이오드로 전압을 뻥튀기하는 방식이라서 N배 전압 정류 회로로 불리기도 합니다. 혹시나 해서 커패시터 내압을 올리기 위해 고압 커패시터를 추가하겠습니다. 회로에 달린 CBB81 고압 커패시터는 국내 판매처를 찾지 못해서 다른 걸로 대체 추가하겠습니다. 내압 2kV 0.01 마이크로페러드 용량의 고압 세라믹 커패시터를 직렬로 사용하겠습니다. 회로 1차측에 발진용으로 사용된 트랜지스터가 마킹이 희미해서 읽을 수가 없는데 발진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EN222A 트랜지스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영상 초반에 보셨던 테슬라 코일에 사용한 2차 코일입니다. 60mm 주사기에 에나멜선을 감은 것입니다. 에나멜선의 직경은 0.2mm입니다. 주사기 둘레는 98mm, 길이는 약 11cm입니다. 에나멜선을 감은 횟수는 560회이고 사용된 길이는 약 105m 정도 됩니다. 저가의 전기 파리채라서 회로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 2차 코일은 새로 만들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2차 코일의 심지는 속이 빈 것을 사용해야 하고 금속 재질은 사용하면 안됩니다. 해외 포럼 등에 의하면 에나멜선 감는 횟수는 최소 500회에서 최대 1500회 정도이고 일반적으로는 1400회 정도가 이상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미니 테슬라 코일에서는 최소 횟수는 150회 정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크릴 잘라서 만들었는데 여기에 회로를 구성하겠습니다. 스파크 갭도 미리 만들어 두었습니다. 나사를 돌려 간격을 좁히면 방전 시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회로의 1차, 2차 코일의 턴수는 테슬라 코일 공식에 의해 결정되지만 1차 코일의 턴수는 일반적으로 2회에서 7회 사이가 됩니다. 1차 코일은 두꺼운 동선 또는 알루미늄 선으로 감는데 단선이 없다면 연선을 사용해도 됩니다. 1차 코일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사항은 2차 코일과 같은 방향으로 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작동한다면 이런 형태로 완성될 것입니다. 납땜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추가된 고압 커패시터는 아크릴에 구멍을 뚫고 납땜하였습니다. 캡톤 테이프를 붙이고 그 위에서 납땜 후 테이프를 뜯어내면 깨끗하게 작업이 됩니다.
이 나사는 좀 더 길어야 돼서 바꾸겠습니다. 기본 회로 작업은 끝났습니다. 스파크갭에 나사를 돌리면 연속 방전 시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우려했던 발진용 트랜지스터가 연속 방전 테스트 중에 열 폭주로 터졌습니다. 다른 트랜지스터로 교체했지만 발진용 TR이 아니라서 매우 느리고 스파크갭 간격을 줄이면 트랜지스터가 열폭주 상태가 되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전기 파리채로는 무리가 있네요. 물론 지금 상태로도 테슬라 코일은 작동합니다. 깜빡이도 아니고 성능이 많이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영상 초반에 보여드렸던 테슬라 코일입니다. 모스펫 냉각을 위해 팬도 하나 추가하였습니다. 2차 코일의 길이는 24.5cm이고 0.2mm 에나멜선을 1225에 감았습니다. 영상 초반에 사용했던 2차 코일과 비교해보면 이렇습니다. 1차 코일의 감은 횟수는 2회입니다. 이전 2차 코일보다 확실히 출력이 좋아졌습니다. 페로의 입력 전압은 20V입니다. 입력 전압을 더 올리고 싶지만 저항 빼고 전부 대체품이라 못합니다. 220V 필라멘트 백열 전구입니다. 전구 내부의 아르곤 기체로 인해 플라즈마가 방출되고 있습니다. 가까이서 촬영하면 카메라가 고장나니 멀리서 당겼습니다. 플라즈마가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테슬라 코일 출력이 낮아서 전구 전체에 플라즈마가 나오지는 못합니다. 플라즈마가 닿는 유리면은 따뜻한 정도입니다. 필라멘트와 내부 도입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밖을 향해 기체처럼 뿜어져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되게 환상적입니다. 해외에서 테슬라 코일 만드시는 분들이 많은 게 이해가 됩니다. 지금 보시는 테슬라 코일의 회로도는 커뮤니티에 올려놓겠습니다. 직접 만들어 보신다면 반드시 안전수칙과 위험성을 인지하시고 만드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초보자의 테슬라 코일 만들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